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오래간만에 방충망을 하러 나왔는데, 안면 속에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원래 이 가내고 기역자 이게 고정해주는 게 플라스틱이 부러져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핏을 안 받고, 이게 부러지다 보니까, 이걸 수리하기가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고, 그리고 새로 집어넣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카레고 같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전 영상도 제가 한번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잘라낼게요. 잘라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4개가 들어가야 되죠. 4개 통이에요. 이게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얘를 부러뜨리고 얘를 이 사이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피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먼저 이 기역자를 열어놓고 일단 박을게요. 바로 박을게요. 여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바퀴도 잘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게 올라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얘는 그냥 바로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가내고를 자를 때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찾아가지고 좀 짧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요런 거 좀 구분해가지고 보수할 때는 요런 거는 조금 따로.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없으면은 이제 얘가 안 들어가면 좀 잘라내야죠. 이렇게 그라인더로 잘라내든 가위를 좀 좋은 걸로 갖다가 잘라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맞춰서 혹시 좀 더 쪼끄라게 해주려면 얘기통을 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사이로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최대한 밑으로 깔고 한 번 더 박아줄게요. 이거를 위에 그대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보수를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보상 방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망 교체하는 거 뭐 이런 거 끼는 거 다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내고가 부러졌을 때 기억자 고정하는 게 부러졌을 때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